이 주름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으셨죠? 지금 연세가 51이시죠? 예. 네. 그러면은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? 눈을 한번 살짝 떠보시고 이제 자 눈을 뜰 때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뜨시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보톡스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. 네. 그래서 근육은 살아있대 이게 덜 구겨지도록 여기다가 뭘 채워넣어주는 방법 그래서 이제 엘란셀이라는 거를 이제 채워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깊은 층하고 얕은 층을 이중으로 같이 넣어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 몇십 년에 걸쳐서 생긴 이 깊은 주름은 그 유착을 좀 끊어주기도 해야 돼요. 그러면은 디자인을 지금 이제 이쪽 부위가 조금 푹 들어가 있거든요. 관자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지금 가장 돌출된 부위 한번 또 올려보실까요? 이마 위로 이게 접혀지지 않게 여기 이런 여러 군데 좀 놓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얼음을 대고 하면 괜찮거든요. 여기에 신경 나오는 곳 딱딱 이 신경 마취 영향 때문에 약간 눈꺼풀이 좀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내려가 있을 거예요. 거의 안 아프시죠? 예. 그냥 볼륨이 채워지니까는 주름이 저절로 지금 펴지고 있죠. 이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선이 점점 희미해지거든요. 오래 보완하겠습니다. 자, 제일 큰 주름 이거를 조금 유착을 자, 가까이서 좀 자, 뜩뜩 소리가 이제 이거 느껴지시죠? 이거 뜩뜩거리는 거 네. 네.
무리하게 이걸 뜯을 필요는 없고요. 이렇게. 요 정도만 돼도 시간 지나면은 없어져 있습니다. 주름. 자, 이렇게 좀 약간 살성이 단단하면서 탄력이 안 떨어진 분들이 시술하기가 정말 좋아요. 알아서 이렇게 쫙 펴지거든요. 네, 지금 무리하게 다 안 펴도 이 정도면 없어집니다. 여기 폭 들어간 부위. 내리도 뻥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 해서 골고루 들어가요. 잠깐만 그거 한번 딱 되게 되게 그냥 이게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잘 펴지시네요. 이 정도만 돼도 그냥 지금 OCC 가지고 이걸 싹 둘러서는데 거울을 자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펴지고 네. 눈이 약간 좀 무겁죠? 네, 네 이거는 구토 마취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약간의 그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는데 얘들은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쫙 펴지거든요. 좋은데요, 선생님? 네. 푹 들어간 느낌이 없잖아요. 네. 그리고 우리가 이 손금이란 게 매일 이게 자꾸 접혀져가지고 생기는 건데 그 매일 접혀지는 현상이 이제 안 일어날 거예요. 이게 접혀지는 현상만 안 생겨도 얘들은 서서히 흐려질 거예요. 네. 여기 있겠어.